인천 유나이티드가 2016 K리그 홈 개막전에서 포항을 상대로 완패했습니다. 한 점도 못 뽑고 0대2로 졌는데요. 세대 교체 이후 팀워크에 아직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배상민 기자입니다. 지난 시즌 늑대 축구로 돌풍을 일으키며 K리그 클래식 8위, FA컵 준우승을 차지했던 인천 유나이티드.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홈 개막전에선 아쉽게 첫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. 인천 유나이티드는 올해 첫 K리그 사령탑을 맡은 최진철 감독의 포항 스틸러스에 0대2로 졌습니다. 전반 20분 프리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. 이후 후반 18분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문창진 선수가 추가 득점을 올렸습니다. 인천은 후반 들어 김동석, 김대경, 송재원 선수를 잇따라 교체하면서 반격을 노렸습니다. 만여 명의 홈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도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. 김도훈 감독은 홈 개막전에 패해 아쉽다면서도 선수들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플레이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선수 실점을 먼저 하는 바람에 우리 경기를 우리 선수들도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 몸이 좀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. 잘하는 점들이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. 홈 개막전 슬로건으로 그라운동장 부활하다를 내건 인천 유나이티드. 서울, 전북, 수원 등 지난 시즌 상위 6개 팀과의 시즌 초반 6연전을 치르게 돼 앞으로가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 가운데 인천 유나이티드는 다음 달 9일 성남FC와 두 번째 홈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.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.